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출근할 때는 이렇게 일찍 못 일어나는데 비행할 때는 일찍 일어나요.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상 관측입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날씨를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이른 아침이에요. 날씨가 아주 화창하니 좋습니다. 지금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지만 이것이 이제 정오로 갈수록 구름이 올라올 겁니다. 자, 흑성산의 동편에 왔어요. 오늘 광복절이라 8.15 광복 에어쇼, 공군에서 에어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시 반까지 에어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비행을 시작할 겁니다. 참 많은 동호인들이 나오셨어요. 보이지만 비행기 여러 대가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이 형님, 오늘은 2시간 넘게 비행을 했어요. 약 2시간 20분 정도 비행을 했는데 두 번을 했습니다. 준비를 합니다. 저는 빨리 날씨가 좋은 것 같아서 서둘러서 이륙을 할 겁니다. 뭐야 이거? 오른쪽에? 헐. 아, 우리 레전드 형님께서 나는 저기 먼저 나가셔가지고 고도를 잡고 계신 줄 알고 급한 마음에 서둘러 이륙을 했는데 이륙장 바로 밑에 날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레전드 형님하고 XC를 가기로 했는데 형님이 날개가 이륙장 밑에 있으니까 걷어서 올라오면 금방 올라오겠지만 김이 빠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고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때 가야 되는데 형님이 이륙장 아래에
글라이더를 수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가질 못하고 기다릴까 말까 하다가 벌판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바람이 남동풍이 잘 불다가 또 가끔가다 북풍이 불었어요. 북풍이 불게 되면은 동편 사면에 붙어 있게 되면은 그대로 눌려서 산 능선을 못 넘는 경우가 있어요. 열을 잡아서 산 능선 위로 올라타면은 그 영향을 안 받지만 산 능선 아래로 사면 리치를 타고 있을 때 바람이 북풍으로 바뀌게 되면은 꼼짝없이 그 밑에 봉토에 내려야 됩니다. 자, 오늘 청주에서 오신 분 저와 같이 개글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둘이 첫 타이밍에 탑을 잡았어요. 저분도 평택까지 가고 싶어서 평택 착륙장에 내리고 싶어서 계속 같이 비행을 하시는데 지금 같이 같은 고도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개글링을 하고 있습니다. 분홍색 GTO, 노란색 GTO인가? 하여튼 서클링도 잘하고 이렇게 계속 고도를 잡고 둘이 넘어가면 뭐 평택이야 뭐 금방 가지요. 오늘같이 지금은 이제 구름이 몇 개 안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열이 더 좋아질 겁니다. 자, 태풍 지역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내릴 때라고 여기 조그만 운동장밖에 없어요. 처음 내려옵니다 여기. 아이고. 아이씨. 자, 이렇게 사방이 둘러막힌 운동장에 내릴 때는 바람 수평 구간 이런 데가 있어요. 그 나무 높이보다 위에서 이럴 줄은 몰랐네. 스피드를 최대한 내서 내려야 됩니다. 물론 정밀 착륙 글라이더는 괜찮겠지만 다른 글라이더들은 될 수 있으면은 바람이 확 죽는 그 높이에서 스피드 착륙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동영님, 상승이 팍 되면은 살짝 풀어줘. 여기 내려서 다시 회전. 보니까 레전드 형님은 글라이더를 수거해서 이륙을 했고 동희 형님도 이륙을 했어요. 살짝 풀어주고 살짝 받아먹고 계속 돌아. 구름은 점점 더 뭉게뭉게 생기고 참 짜증났습니다. 계속 돌 때 반대쪽 손은 텐션만 유지하고. 이때 김은호 팀장님이 픽업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륙장을 올라가게 됩니다. 열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륙한 동호인들이 구름 밑에서 동동동 떠다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짜증났어요. 괜히 내려왔다 막 싶을 정도로. 입 좀 닫아. 짜증나. 자, 김은호 팀장님이 내리는 걸 보고 내렸다고? 이륙장까지 다시 올려다 줬어요. 네, 옆에 건물 주소 그냥 날려요. 자, 네. 지웅 형님도 XC를 가서 내렸고, 레전드 형님, 형님하고 우리 팀들 전부 다 평택 쪽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내렸대.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여기 부풍이야. 아, 지금 들어왔어. 아이고, 씨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까하고 틀리게 사방이 구름입니다. 열이에요. 또 지금은 이런 하늘에 이런 구름이면은 여름이건 가을이건 100km도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면 됩니다. 이런 구름이면 여러분들도 하늘에 이렇게 뭉게구름이 쫙 깔렸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최고 고도 잡고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보세요. 택시비만 두둑히, 그 다음에 기차 타고 열차 타고 올 생각하고 가시면은 아마 100km 이상 다 가실 수 있어요. 초급 글라이더도 기회입니다. 이런 날이 바람을 타고 가게 되면은 LD가 굉장히 길어져요. 기본적인 라이저 컨트롤 하는 방법만 알고 액셀레이션 하는 방법만 알면은 초급 글라이더도 이런 날은 막 100km씩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열이 좋으니까 이제 바깥에 걸치는 데는 그때 날개가 자꾸 들어옵니다. 날개가 워낙 길으니까. 자, 고도를 최고 고도를 잡고 액셀레이션 이빨 밟고 갑니다. 망설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내렸을 수도 있어요. 지웅이 형님은 성안 정도에서 내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 작가님은 거기보다 조금 더 가서 어딘가에 내려서 그늘 밑에서 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재웅이 형님은 기다려줬더니 혼자 날아갑니다. 자, 액셀레이션 이빨 밟고 오다가 또 구름 밑에서 또 서클링해서 올리고 뭐 간단해요. 가다가 열 있으면 올리고 또 가고 또 열 있으면 올리고 또 가고. 오늘은 이렇게 구름길이 쫙 있어가지고 동호인들 중에 웬만큼 비행한다 하는 분들은 완투급이고 투급이고 상관없이 동서남북으로 오늘은 다 날아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올여름 들어 오늘이 최고 고도 나왔습니다. 구름은 1600 정도에 있었고 구름 밑에까지만 올라가도 1500 정도 올라갔습니다. 1500m 이상만 올라가면은 XC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논에 벼가 익어서 추수만 하게 되면은 내릴 때가 천지 빽깔입니다. 자, 또 액셀레이션 이빨 밟고 광복절인데 자꾸 일본말 쓰기 때문에 죄송한데 분노의 액셀레이션입니다. 기다리다 쫄해서 나를 두고 먼저 가다니. 제가 평상시에는 여기 가까운 데 갈 때는 액셀레이션 안 해요. 관광 비행 할 때는. 지금은 워낙
급하고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하게 돼요. 뭐 앞에 전부 다 열입니다. 이게 오늘이 토요일이었고 또 지금 제 차를 천안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놨어요. 만약에 제가 차를 안 갖고 형님들 차를 얻어 타고 왔다면은 저는 100km고 200km고 갔을 겁니다. 오늘 그만큼 날씨가 좋았어요. 요때 안성 쪽으로 천안 팀인가 글라이더를 봐서는 천안 팀 글라이더 같기도 하고 안성 쪽으로 한 대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평택을 지나서 어섬 쪽으로 두 대가 또 날아갔습니다. 워낙 날이 좋으니까 저하고 같이 구름 밑에서 같이 개글링을 하던 분들이에요. 하던 분들이 1500m, 1600m 이렇게 올라가니까 밑에 내리기가 싫죠. 위에서 보면은 아주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많이 줄여봤어요. 지금 2시간짜리를 2시간 한 20분짜리를 21분으로 지금 줄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요 21분 안에 제가 두 번 비행을 한 게 다 들어있어요. 또 악셀레이션 하고 또 가고 이때 속도가 65km 였어요 65km 정도 60km 65km 56km 막 이렇게 나왔어요. 악셀레이션 할 때 이 정도 속도면은 차보다 빠른 겁니다. 왜냐, 저는 직선으로 하늘에서 오고 차는 꼬불꼬불 오기 때문에 차보다 빨리 와요. 자, 여기 평택에 도착해서 지금 고도 처리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유철리 창축장인데 아직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글라이더들이 안 보이니까. 하지만 여기 차들이 있고 그늘막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딴 데서 내리려다가 다시 와서 여기 약속된 창축장에서 내리게 됩니다. 평택에 오면은 여기서 내려야 돼요. 평택 찍고 다시 여기로 와서 여기 내리기 편하게 편한 데서 모타페로 연습장에서 내립니다. 근데 내리기 너무 아까워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직까지 구름이 살아있고. 여기에 형님들이 있을 거라 확신을 하고 아무도 나와서 반기질 않아요. 사진이라도 찍고 동영상이라도 촬영해 줘야 되는데 안에서 아마 맥주나 한 잔 싹 먹고 그늘에서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자, 이제 착륙합니다. 윈드스에게 오늘 광복절이라고 태극기가 저를 반겨주고 있어요. 펄럭펄럭 태극기와 바람의 펄럭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저도 만세하고 착륙 들어갑니다.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형들이 있어요. 딱 보입니다. 자, 착륙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전한 착륙. 재밌는 비행. 평택 TMXC 무전기를 안 봐도 광복절 비행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두 명 왔어? 응? 동이 형은? 동이 형 저기 성안 쪽에 떨어졌어. 기용이도 그 쪽에 떨어졌어. 아유. 악셀 겁내 밟고 왔어. 그러니까 분노의 악셀을 했고. 네. 안녕하세요. 야, 여기, 나 여기 있을까? 긴가민가 하고 저쪽 가서 내리려고 저쪽 갔다 왔지.
전 차가 보여가지고 혹시나 이거 왔는데 진짜 있네. 아 오늘 내리질 못해, 내리질 못해. 날 너무 좋아. 아우. 형 다리 왜 그래? 아까 그 저 나무 저 걸어가지고 그 다시 걸쳐가지고 그렇지. 초보자들 지금 저기 야, 1500 올라가. 1500. 아니 거기 지금 떼거지로 지금 저 이쪽으로 날라왔다며? 네. 뭐 중구당만 다 갔어. 저기 안중으로 안성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두 대 날라가고. 몰라요. 아 오늘 저기 뭐 형도 걸었다며. 아까 저 이륙할 때 걸었지. 어우. 어우. 여기 올 때마다 오다 마죠. 저번에도 여기. 어우 음악도 멋진 음악 나오고. 맥주 마시고 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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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중저하고 같이 먹어야지. 아유 시원해서 맥주 마세요. 아유 좋아 맞죠. 자 잠깐만요. 이거 빼고 수맥이에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우 어이 물이 나 호강해. 아 여기 큰일 있었어. 어쩔 수 없어. 무동력은. 예?